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마이또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많이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이태원 프리덤. 낮에 내내 비가 오다가 지금은 그쳐서 오프닝을 야외에서 할 수 있네요. 여러분, 오늘은 부대찌개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부대찌개가 아닌 조금 특별한 부대찌개, 바로 존슨탕 먹으러 왔어요. 부대찌개와 존슨탕이 뭐가 다른지는 식당 가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방문할 식당은 부대찌개 사촌 존슨탕을 널리 알린 식당, 이태원 부대찌개 존슨탕으로 이태원을 장악한 이태원 부대찌개 성지. 1970년도부터 무려 52년 전통을 자랑하는 바다식당 갑니다. 포털사이트 리뷰스 2000개는 훌쩍 넘었고요. 뭐 생방송 투데이, VJ특공대, 백종원의 3대 천왕, 수요미식회,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등 정말 방송에서 엄청나게 소개된 식당입니다. 부대찌개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제가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1일 1강 잊지 마시고요.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가보실까요? 혼자 왔는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구석에서 저 먹으면서 먹는 영상 하나만 찍어도 될까요? 네. 저 구석에서 혼자 먹는 모습 너무 고맙습니다. 신창선 사장님이시죠? 네. 아, 방송에서 뵈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 혼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유명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네? 어떻게 세팅하실 거예요? 저요? 이 정도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요거면 돼요. 저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혼자 와서 혼자 먹고 가는 그런 먹봅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한강진역 1번 출구에서 400m 정도 떨어진 바다식당 앱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식당의 운영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고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정기, 휴무입니다. 1대 사장님 박점순 사장님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13년 전부터 2대 사장님 안명숙 사장님께서 운영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아드님 신창선 사장님 포함. 존슨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창업자이신 박점순 사장님께서 가족들과 독일인인 시절에 자녀분들을 먹이려고 독일에서 구하기 쉬운 양배추와 소세지 햄들을 사골육수에 넣어서 조리하면서 개발하게 된 음식입니다. 왜 존슨탕인가요? 처음에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의미로 좋은 탕으로 하려 했지만 TV를 보다 존슨 비 린든 대통령의 사망 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이름을 따서 존슨탕으로 하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1대 사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린든 비 존슨 대통령이 한국 내외안에 오셨을 때 청와대에서 존슨탕을 주문해서 배달해서 드시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존슨탕? 그럼 저도 주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혹시 존슨탕 그릇에 몇 인분까지 들어가요? 4인분? 5인분 돼요? 5인분 되죠. 그릇에 5인분이 들어가는지 여쭤보려고요. 예.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저 존슨탕 5인분이랑 주세요. 진짜 5인분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햄 소세지 폭풍처럼 먹겠습니다. 오늘도 나무 소세지 챙겼고요. 기본 반찬 1, 2, 3, 4. 그리고 셀프바를 보니까 계란 후라이를 직접 해 먹을 수 있고요. 이 반찬도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떠다가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저도 계란 후라이를 좀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저 여성 두 분 거 계산 좀 해주세요. 저기요? 예, 예. 구독자시라고. 지금? 아, 거기 그만 계산할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씨, 계란 후라이도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양배추 샐러드도 있길래 좀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계산해줬어요. 우와. 좋은 시간 되세요. 좀 많이 드시지. 아니,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팬인가 봐요. 저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네. 사진 한번 찍으면. 사진. 너무 잘 알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뭐라고. 너도 봤어. 아, 너무 창피한데요? 어떻게 반샷 찍어도 어떻게 해? 그냥 잘 찍어주세요. 어떤 하트. 갈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 자꾸 제가 여성 구독자만 사준다고 생각하시던데 남성 구독자분들도 많이 사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이렇게 냉수 깔끔하게 주시고요. 제가 이게 뭔가 했더니 수저통도 이렇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씌워 놓으시더라고요. 아우,
식당에 보면 존슨탕이 2인분부터 4인분까지 파는데 저는 5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해요. 전 대짜 시킬게요. 특대. 아마 오시면 주문하면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냐면 다 끓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식당 보면 테이블마다 버너가 없습니다. 존슨탕은 다 끓여져서 나옵니다. 직접 조리하실 순 없어요. 고맙습니다. 아, 맛있겠다. 네, 오, 예. 저 흔들면 안 돼요. 네, 맞아요. 뜨겁다 그랬어요. 네, 여기 뜨겁거든요. 네. 내가 죽이 안 가져왔네. 밥도 시켰을까요? 밥 다섯 개만 주세요. 하나? 다섯 개요. 다섯 개요? 예. 잘 먹겠습니다. 네.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맛있겠어요? 네. 요새 수면파 또 하던데. 뚜껑 오픈. 먹방계의 저지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고추 파채 보이고요. 치즈 다섯 장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존슨탕의 특징인 양배추. 소시지 햄 보이고요. 보면은 햄을 이렇게 좀 특이하게 직각썰기로 주세요. 또 특이하게 감자가 들어갑니다. 아, 일단 치즈가 풀리기 전에 국물 먼저. 아. 진짜 느끼한 부대찌개 먹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신 다이어트 포기. 응? 존슨탕이 부대찌개랑 다른 점이자 아쉬운 부분이 사리 추가가 없어요. 그걸 보면은 라면 사리 추가 뭐 이런 거 추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버너가 없는 이유랑 사리 추가가 없는 이유는 직접 끓여 드시게 되면 존슨탕 본연의 맛을 해치기 때문에 끓여져서 나온다고 해요. 진짜 순수 부대찌개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설렁탕 냄새. 아. 일대 사장님이 외국에선 김치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양배추를 넣게 된 건데 덕분에 단맛이 증폭되는 부대찌개가 탄생을 했다고. 아. 24시간 푹 우려낸 한우 사골에다가 기름을 제거한 양지고기를 넣어서 육수를 낸다고 하는데 그 양지고기가 좀 씹혀요. 민치 같아요. 주야겠다. 아, 아 너무 맛있어. 어떡해. 딱 말해서 설렁탕으로 끓인 부대찌개인데 양배추잼에는 좀 달큰한 맛이 강합니다.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서 국물이 아주 진해요. 역사 쪽으로 그걸 제가
진짜 맛있다. 소등 같다, 소등. 넘나 소등. 이 양배추가 굉장히 은은한 단맛을 내는데 느끼함을 끝까지 잡아줍니다. 와. 그리고 부대찌개 끓이실 때 양배추 넣으시는 분들은 꼭 삶아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그러면은 단맛이 더 증폭되고 풋내도 제거된다고 하네요. 도 충분히 맛있다. 기획재형이 제가 먹는 건 다른 건 다 안 부러워도 오늘만큼은 자기도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포장해서 다 주고 싶을 정도인데.
내가 조심스럽게 너는 이 비즈니스가 극단으로 가도 괜찮다는 얘기야. 괜찮다는 편이 또 좋고 어쩔 수 없어. 내가 나라는 게 와 정신을 못 차리겠다. 너무 맛있어서. 오장육 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길 위켄 드시라고 하셨는데 오늘 위가 열릴 것 같기도 하다. 와 너무 맛있다. 감자도 너무 반갑고 양배추 씹을 때마다 식감도 너무 반가워요. 와 진짜 느끼함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싶으면은 이거 꼭 드십시오. 존슨탕. 이거는 주문을 더 해야겠다. 존슨탕 2인분 더 주시고요. 저 소고기 소세지 먹어보고 싶어요. 아, 네. 그리고 사이다도 하나만. 고맙습니다. 여의도 회사 다닐 때 존슨탕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는데 거기에 연장선입니다. 오징어 젓갈 미안해. 널 안 먹어줬구나. 이거는 소고기 소세지랑 소스. 네. 아, 소주를 안 먹는 게 진짜 아쉽구나. 술 좀 줄여야 돼. 오늘은 안 먹을래. 느끼하다 싶으면 진짜 반찬들이 딱딱. 너 더 먹어 그러면서 입동을 산뜻하게. 먹다 보니까 소세지 햄은 세 종류고요. 이게 다 미국산이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부대찌개에는 소세지나 햄을 국내산이 아닌 미국산을 넣으면 더 맛있는가? 정답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염도 때문에 미국산 소세지는 왜 삶아서 주잖아요. 그만큼 염도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존슨탕도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롯이 소세지 염도, 햄 염도로만 간이 된다고 해요. 아, 고맙습니다. 부대찌개에는 미국산, 부어 먹을 때는 국내산. 역시 손님들께서 살의 추가를 찾으시는구나. 확실히 다른 풍경이지, 다른 식당에 비해서.
하나도 남길 수 없어. 사골이라서. 전신탕의 또 다른 단점. 먹다 보면 식는다. 제 거예요. 이거를 네. 어떻게 써시는 거 아세요? 아니요, 알려주실래요?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놓을까요? 네, 아무 상관 없어요. 상관 없어요. 이것이 불판이 뜨거워서. 네. 뜨거워서 이거를 살짝 좀 이만큼씩 뚱뚱하게 썰어서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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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단면을 구워 먹어라? 네. 네. 왜냐하면 불판 뜨거워서. 알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이거 소스 찍어서 드시면 예, 예. 되고요. 네. 취향이에요. 예. 상추 무침 진짜 달다. 오, 이렇게 고기 굽듯이 뒤집는구나. 여러분, 저는 존슨탕이 나오는 동안 계란후라이 좀 더. 1인당 하는데 전 7인분 먹으니까 몇 개 더 먹어도 미워하지 마세요. 아씨, 이번에도 다 터트려 먹었네. 마늘장아찌가 있길래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머스타드 케첩. 파는 소세지보다 육즙 좀 더 많고요. 식당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소고기 소세지답게 굉장히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오, 이거 한 입만 먹어도 막 입안에서 육즙이 진짜 초딩 입맛의 성지다, 성지. 잘 먹고 싶다. 진짜 맛있긴 되게 맛있구나. 와. 맡아도 끝내준다. 뭐 이건 옆모습이 팩맨 같네. 저는 소스 안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얘네들은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는 맛인데
얘는 좀 달라요, 소세지가. 한예반님이 넘나 소드. 미쳤어. 세 번째 막내, 아우. 오이, 제 등판. 공기밥 생일만 줬다. 야, 나는 오늘. 잘 먹겠습니다. 네. 카드 오픈. 삼소세지, 미디움, 소만, 사랑. 우리 집 가운. 국물이 쓰면 되게 대기. 확실히 전순탕에 있는 해먹다가 유해물 먹으면은 달라 달라. 굉장히 있지. 8월달 최고의 한 입이다.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네요.
아, 오늘 아버지 생신인데 진짜 포장해서 집 가고 싶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선물을 현금으로. 마늘장 아주 시큼하다. 딱 어울려. 와. 맛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다 맛있다.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릇 정리를 좀 해볼까요? 숨겨왔던 나의 5인분 그릇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매스킨 라빈, 31. 반갑습니다. 한식 조리 기법에 재료는 서양 재료가 들어간 한미합작 이태원 부대찌개 촌순탕. 이태원의 지역적 특색이 만들어낸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칼칼한 맛이었고 진짜 나는 오늘 느끼함에 헤엄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맛만큼 보증합니다. 스스로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본인 속으로 삼킬지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해야 할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그 전에 무엇이 그렇게 그대를 힘들게 했는지 물어봅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리가 될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대를 힘들게
세계하는 것을 다 가지면 정답일까 싶습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지 못해 괴로워 말고 그대는 그대를 가지십시오. 나를 온전히 가지지 못했기에 남의 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똑같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본인의 진심을 가진다면 부러울 게 없을 겁니다. 월강사 월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저는 이 글귀를 읽는 순간 뭔가 좀 울컥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보이는 것을 가지지 못해 괴로워 말고 그대는 그대를 가지십시오.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 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시는 글귀나 글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존슨탕 소고기 소세지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이제 슬슬 저녁 시간이 되고 손님들께서 많이 오실 테니 저도 집에 가봐야겠네요.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 계산 좀 해주세요. 네, 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드려요? 네, 주세요. 사장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 올리는 날 전화 한번 드릴게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네네. 건강하세요. 네네. 예. 진짜 잘 먹었다. 바다 식당은 입구가 두 개인데 지금 뒤에 사인이 많이 보이시는 곳이 정문. 저쪽에 주차장 쪽이 후문인데 와 진짜 많죠. 여기 사인 보면은 무슨 영화사 시상식 같아요. 어우 저벅 집에 가볼게요. 일단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아요. 확실히 이태원답게 또 사골 베이스로 된 수제 햄 수제 소세지답게 녹록치 않은 가격입니다. 근데 정말 맛있는 부대찌개 지인들과 연인들과 가족들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맛있었어요. 한동안 또 생각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한번 또 올 것 같고 대만족. 이태원의 저녁은 또 핫해지겠네요. 날씨도 이제 풀린 것 같고 저는 집에 좀 걷다가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광만이었습니다. 안녕. 헛 구독과 좋아요 광만이.